젤리 유형 마스터 띠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 많이 됐는데 확장팩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카드들이 나와 있을까? 블랙 패더즈 프라이드 무르의 바타 초딩새예요. 다시 메인 페이지 발동. 레벨업계 8이도록 이 카드와 뭐야 이게 데티너인가? 블랙 패더 드래곤 한 장을 엑스트라에게 특선한다. 이 턴에 자신은 어둠 속밖에 나올 수 없다. 오 백특수 상당히 쎄.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. 환상교의 쓰리가 아닌 블랙 패더 드래곤의 카드명에 쓰여진 카드 한 장을 덱에서 패에 넣는다. 자신 필드 몬스터 한 장 리리사가 발동. 토큰이 생긴다. 그 후 자신은 700 데미지. 이 효과를 발동한 턴에 자신은 싱크로 밖에 덱에서 나올 수 없다. 아 이거 하나로 전개된다고? 올 토큰이 튜너임. 그렇네. 토큰 튜너네. 상검인 줄. 선풍기 버전 2. 검은 날개의 선풍. 선풍기가 두 개 있대. 람사의 샤멀. 얘 세 장 넣어서 내볼게요. 패에서 묘지로 보내고 검은 날개 선풍 한 장을 고르고 안면에 둔다. 이 카드가 묘지 중인 상태에서 자신 필드의 블랙 패더 싱크로 몬스터는 블랙 패더 드래곤이 특선됐을 경우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묘지의 블랙 패더 몬스터 한 장을 대상 발동. 패에 넣고 700 데미지. 이번에 나온 고화단이야 이게? 자신 필드의 고화단 몬스터 한 장과 상대 필드 몬스터 한 장 대상 파괴한다. 얘가 좀 좋다며. 세해룡 질란티스. 이게 사링크 효과 발동한다. 다 쓰고 얘를 변신한대요. 원래 사링크로 사링크 안 나오는데 이거는 효과 몬스터 한 장 이상이나 나옵니다. 엑셀 싱크로 스타더스트를.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 묘지에서 레벨 2야 투너가 나온다. 서로 메인 페이지 얘를 릴리스하고 엑스트라 덱에서 스톡이 나온다. 싱크로 소환 지급해서 그 필드의 몬스터를 소재해서 싱크로 소환한다. 엑셀 싱크로 하는 거네 이걸로. 그래서 엑셀 싱크로 스타더스트구나. 스타더스트로 엑셀 싱크로 해라. 이걸로 바론에서 나와? 고티스 심플함 1,2,3 딱 세 줄이야 그냥. 세 줄. 야 카드가 이렇게 텍스트가 적은 거 간만에 보네. 세 줄. 그 다음에 이번에 땅 배가 그리 좋다고 이게 해적이. 그 다음에 요거는 유성이 쓰나요? 어설트 싱크로. 이게 또 미리 나왔대. 펑크가 들었어. 탐욕의 꼼치 두 장 들어. 저편의 우주. 이게 고티스 필드죠? 필드가 울레야 얼마나 좋길래. 자신 필드에 어류적 싱크로가 있는 한 이 카드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으며 효과로는 제어할 수 없다. 바운스 말고는 치울 수가 없네. 필드가 무적이네. 자신 패 묘지에서 어류적 몬스터 한 장 제외. 덱에서 고티스를 가져온다. 패 묘지 어류 제외하고 고티스 가져온다. 이 카드가 묘지 중인 상태에서 자신 필드에 어류적 몬스터가 나올 경우 자신 필드의 어류적을 제외하고 패에 가져온다. 무적 필드. 자 뽑아볼까? 자 목표. 목표는 땅배. 이거 몇 장 쓰지? 요거 한 장이랑 고티스 한 장. 이것도 한 장 쓰겠죠. 스톡 한 장. 요거 한 장. 요거 한 장. 요건 한 두 장. 한 장씩만 먹으면 좋겠다. 한 장씩만. 욕심 안 냅니다. 찢었다. 뭔가 오나? 아 고티스 좋은데 로얄인 줄. 고티스 한 장 떴고요. 나쭈르. 아 센가? 나쭈르 뭘 크리케? 좋아요? 이거 나쭈르? 삼꽈김. 야 이거 있으면 나쭈르 대 돌아가? 저거 받고 티어권 같습니다. 어 그 정도야? 인지는 아니겠지? 나쭈르. 얜 뭐지? 땅 싱크로 둘. 조건 개빡셈. 마음 몬스터 대상. 대상은 패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? 야 니 친구는 덱 덤핑하면서 하는데 패를 보내? 간만에 보는 할인잼이라 그런가? 제발 찢었다 로얄저. 올 이거거든. 아 설레었다 삐용 하면서. 아 이거 로얄 기대했는데 찢었거든요. 찢었거든요. 주시면 되거든요. 이제 꼼치. 그래 이거 쓰죠? 꼼치 한 장 필요하긴 했어. 탐욕에 꼼치 안 쓴다고? 고티 되게 쓸 거 아니야. 고티도 안 쓴. 그래? 고스니 빵고스. 근데 왜 울레야 지뢰인가? 아니 왜 울레임? 그냥 하리드는 슈렌드. 꼼치 하나. 탐욕에 꼼치. 아 이룰래. 아 제발 꼼치만 나오지 마라. 네 무섭다.
아니 이게 왜 꼼치? 꼼치? 아 이거 로얄한테 물었다. 그래도 원래 뜨긴 했는데 이거 안 쓰죠? 저주 받았네요. 저주 받은 물이. 고티스 두 장. 아 가루인데 하나밖에 안 쓰지. 아 오케이 하나 룰레 갑자기 나왔죠. 아 구대기 물이 이거 뭔데? 이게 왜 룰레야? 노말에도 쓸까 말까 한데 이거. 이것도 두 장 쓰나? 아 이것도 이미 있는 것 같은데. 엑스도 한 번만 여러분들 성원에 이렇게 킵 한번 한번. 어? 인질 잡히지 차라리 다음에 다시 깨주세요. 인질 두 번 오늘. 차라리 인질이 낫다는 젤리의 말에 와 소원을 받아들였다. 인질 잡혔는데 이럴래야. 이거 억간데 이건. 오 이거거든. 이거죠. 아 이건 세 장 냈으니까 됐고 고티스 세 장은 좀 마지막 제발 두 개는 주세요. 오케이 제발 두 분만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두 분 뭐야 다루잖아. 마지막 갑니다. 마지막 쓰면서 깠는데 왜 인질이 있어. 아 꼼치 제발 필드. 아 필드 진짜 안 나온다. 필드가 영장인 게 말이 돼? 필드가 영장이라고? 이게 로얄 나오면 됐는데 진짜. 왜? 왜 절대 안 나오는 거지? 오픈 왜 뜬 거지? 아, 잠겨있는 게 로얄이랑 몇 개 있어. 로얄도 안 나와. 이 스밋은 대체 뭔가요? 열받게 휴레라메 약 올리냐고! 아 로얄인 줄 기대했는데 반짝 때 뿅 하는 줄 젠장. 희대의 억과 휴레가 없음 이 두 장. 뭔가 나 락 걸렸나봐. 이거 범용, 완전 범용이에요? 아 이거 너무 열받는데? 완전 범용이야? 봤어 이거? 완전 범용급이야? 나름 왜 안 나오냐 이게. 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안 나오기만 해봐. 아 범용 카드는 좀 만들기가 아까운데 가로도 별로 없어가지고. 씨. 형 보고 까기 시작했는데 첫올레로 피. 꼼치가 내려와고 있네. 오케이 부름 오케이 안 나오던 부름 나왔다. 이번에 필드다. 안 나오던 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. 락 풀렸거든요 지금. 지금 풀렸어. 아니 이런 씨 기습 꼼치 뭐야. 아 세 장인데 뭐. 슈레가 안 나올 수도 있어. 열받는 거. 저 연출이 왜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. 변신 과정이 전 대체 이해가 안 돼. 슈레는 안 믿어 그랬어. 슈레였잖아. 저건 왜 만든 연출일까. 아니 반짝이 연출이 아니야. 황금색으로 변했잖아요. 그럼 슈레인 거 아니야? 황금색으로 왜 변하는데? 슈레라 다행이지. 울레는 또 저런 연출이 없어. 울레로 저렇게 장난하면 사람들 화내거든? 슈레니까 넘어가나봐. 울레면 진짜 이거 난리나. 제발 필드 두 장 주세요. 제발. 와 독하다. 로얄이가 좀 뜨지. 독하다 독해. 이 세 가지가 안 나와. 세 가지가 없대. 세 가지가 없어요. 세 가지가 이 고양이 두 개 갈아도 되죠? 엑셀스더 와 샤인 두 개 노말 네 개 거지 같은 이 거지 같은 저주받은 물이. 이건 샤인 쓰기도 아깝다. 내가 웬만하면 샤인 남기는데 이건 쳐내. 야, 근데 혹시 카타고 씨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천장 개념 도입해야 됩니다. 몇 장 이상 보면 로얄 확장이게. 아니 맞잖아 로얄 확정적으로 두 개. 나 로얄 몇 장이네 보자. 나 안 나온 진짜 오래됐는데 이렇게밖에 없어. 얼마나 많이 뽑았는데 내가. 아 이게 뭐야 열받네.